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화수에 이정열 전문가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더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함께 출연하시는 만큼 검색식이 두 개입니다.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입니다. 이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열심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고고 문자 또는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말고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각각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전문가님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부터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김용민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더 든든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물가 공포가 커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2200선 회복했습니다. 0.32% 오르면서 2219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11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 위주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카카오 함께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면 반등폭이 더 컸습니다. 0.5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682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하고 기관이 홀로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2차전지 소재 대장주 위주로 함께 동반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트워크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SK 데이터 센터의 화재 소식으로 인해서 카카오의 중단 사태가 있었죠. 이에 따라 이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지적이 한층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클라우드 관련주를 강세 보이면서 한국정보통신과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에 따라 좀 하락했던 섹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와 또 화재가 발생했던 SK E&S에 따라서 SK가 함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카카오 그룹주들 모두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에만 매출이 200억 원가량 손실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5.9% 하락을 했고요. SK 같은 경우에도 3.6%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세 보였던 섹터 가운데서 2차전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리튬 가격 고공행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가격이 3배 이상 뛰었다고 하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요가 2020년 대비 4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에코프로가 9%, 코스모 신소재가 8%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님은 어떻게 오늘장을 보셨는지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께 오늘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볼까요? 네, 우선 시장의 민감도는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인들은 딱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영국 재무장관의 경질이 있었습니다. 전임 존슨 총리가 2023년도부터 법인세를 19%에서 25%가량으로 올릴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달 23일 신임 트러스 총리가 법인세 인상을 뒤집는 1972년 이후에 최대 규모인 72조 원 규모의 감시 정책을 발표를 했었던 이후에 파운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궁지에 몰린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카탱 재무장관을 좀 끌어내렸는데요. 법인세도 다시 25%가량 인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는 그 와중에 폭락하는 모습들을 바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CPI 쇼크에도 쇼커버링 성격의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었고 악재가 선반영이 됐다, 기반영이 됐다라는 인식들로 급등하기도 했었던 것들을 바로 급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던 겁니다. 단순 발작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요인들이 일단은 법인세 인상을 진행한다라는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31일까지는 영국발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계속 여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긍정적이지만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푸틴의 러시아 목표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미사일 공격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낮아지긴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11월 G20에서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들은 좀 물 건너간 그런 상황들 일축한 상황들이지만은 좀 무기가 좀 고갈돼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평화 협상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 긍정적인 반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인플레이션 상승을 좀 유발시켰던 요인들을 보면은 전쟁 리스크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때는 인플레이션의 정점론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당장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내용들이 세 번째인데요. 11월 12월에 FOMC가 일단은 기준금리를 각각 75bp 가량씩 인상한다라는 것들은 거의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변화가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준에서의 이 정책에 대한 선의 기대감들은 반영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을 했고요. 13일 발표된 CPI 물가지수 수치를 보면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정점론이었다. 높았던 수준에서 좀 점점을 좀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14일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스 상승세로 전환이 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불안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을 보면은 19일에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될 예정이고 이어서 연준들의 연속적인 발언들도 있고 더군다나 발언된 이후에는 FOMC 금리를 결정하기 전까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아웃 기간이다라는 것들은 연준의 얘기들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을 아직까지는
좀 민감도가 좀 많이 낮아졌지만 보수적인 그런 경계 심리를 좀 유지를 하시자라는 그런 의견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은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악재들이 많이 선반영이 돼서 시장의 민감도는 낮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이언트 스텝, 11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연준의 정책 변화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불안한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긍정과 부정적인 이슈가 함께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양측면의 좀 분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김용민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도 또 궁금합니다. 또 오늘 국내 증시도 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해보셨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자면요. 네. 대내 악재가 주말 동안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상승분을 좀 토해내면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으로 좀 흘러갔지만 점차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양시장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특히 주말간 큰 이슈가 이제 카카오톡 문제였잖아요. 네, 카카오톡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신기하게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데이터 센터에 불이 붙으면서 이 카카오 관련 앱들이 전부 다 좀 먹통이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카카오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견인을 하면 아쉬운 모습이 여실히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워딩이 나왔냐면요. 카카오 플랫폼 독점 문제 때문에 공정위에서 좀 검토를 하겠다 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블록딜 연계 공매도 불공정 거래 전수조사가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카카오 그룹사의 아쉬운 행보로 인해서 이 불만인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었나 봐요, 소비자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댓글이 아주 살벌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카톡 외에 뭐 새로운 대안들을 좀 찾게 만들었다. 그래갖고 앱스토어의 그 순위를 보면은 카카오 외에 다른 이런 SNS 앱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그리고 카카오 대안 관련주로 급등들의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오픈베이스 콤텍 시스템 그리고 뭐 KINX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가 결국에는 국가 기반 통신망과 지금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개입을 좀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중요시 알아야 될 게 사실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이런 SNS 플랫폼은요. 대체제가 생기면은 금방 뒤바뀝니다. 이게 네. 영원하지가 않아요. 과거 그 이력을들을 보면은 뭐 다음도 그랬고요. 야후 코리아, 버디버디, 세이클럽, 그리고 뭐 네이트온, 싸이월드까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좀 사내에서 좀 자정작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증안 펀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채권 펀드. 그러니까 채권 펀드가 이제 채권 안정 펀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까지 지금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안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조가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채안 펀드 같은 경우는 20조가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내에 가동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거는 아직 뭐 발표가 나온 건 정확히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은 그동안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이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매도 금지 시점에 이 대차 잔고 비중이 좀 높고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쇼커버 초반에 한 1개월 정도를 기다리면은 충분히 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증안 펀드, 그리고 네. 채권 펀드, 그리고 채안 펀드, 그리고 공매도 이 카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쓸 수가 있는 게. 근데 이 세 개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 매크로적인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쇼커버링 전략이 안 먹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국내외로 굵직한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 혹독한 이 금리 인상 시즌 동안 얼마나 좀 대처를 잘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시즌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에다가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반응이나 이러한 투자 심리가 여전히 또 굉장히 또 싸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조금 더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수익률 리뷰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정열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 살펴볼 두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굉장히 좋았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린 날은 9월 네. 28일 수준이었는데 네. 매수가를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매수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매수가는 살짝 몇 호가 차이로 닿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들인데 네. 일단은 매수가를 19,000원에서 21,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리긴 했었고 1차 목표가를 2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24,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매수가는 좀 미도달 했지만 전일, 전거래일에 고점 25,000원 수준, 25,250원 수준까지 도달을 하면서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방송 이후에 한 1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닥터스탁에서도 공략주 종목 진단으로 상담으로 또 언급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네옴시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조정 흐름들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옴시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는 됐지만 하반기에 수주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달성을 했으나 우리 뭐 현금 확보를 하신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반기에 대한 특히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들을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제가 이전에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항상 제시해 주신 종목이 바로 올라가 버려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점이 항상 아쉽습니다. 네, 제가 좀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네. 종목들을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뭐 매수하셨다는 분들도 계시 네, 충분히 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빠르게 상승해서 매수가까지 도달하지 못한 삼성 엔지니어링. 하지만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조정 시 매수가 또 유효하다. 연말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보시고요. 또 다음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 또 굉장히 잘 갔습니다. 미래나노텍인가요? 네, 미래나노텍입니다. 네, 이 어떻게 볼까요? 기업은 10월 12일에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린 기업입니다. 일단 매수가를 14,000원 그리고 15,000원을 잡아드리고 했었고 1차 목표가를 16,000원대 그리고 2차 17,000원까지 잡아드렸었는데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13일 저점을 14,650원 정도로 형성을 한 다음에 1차 목표가 16,000원까지 대략적으로 한 9.2%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은 리튬 재고량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소식들도 계속 들려주고 있고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한 수산화 리튬 양극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목표가까지도 욕심을 한번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터치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까지 보유하는 전략 강조해드렸으니까요. 역시 보유하신 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략주 리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전문가님의 특별한 선물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단계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이 전문가님들의 검색식 잘 활용해 보시면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검색식도 있는데요. 이 검색식의 이름은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 받아서 활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노란톡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정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접속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후성이고요. 매수가가 19,950원에 매수해서 비중 10%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5월에 27,000원 이상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 12,400원에 오늘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넘게 좀 난 상황인데 이분 또 매수가도 좀 높으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다행스럽게도 매수가는 살짝 높으신데요. 네. 비중은 그렇게 높으시지 않으시니까요. 대응 잡을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슈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은 한택하고 주식 교환을 좀 진행을 하면서 자회사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는 내용들인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후성하고 한택하고 주식을 교환을 하는데 그 교환하는 주식이 새로 상장이 된다. 새로 상장을 시켜서 한택한테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택은 일단 비상장이기 때문에 주요 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쪽으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한테 상장을 시켜서 배분을 분배를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추후에 시장에 이런 상장분이 매도 물량들로 출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100% 완전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분배를 해주는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들, 뭐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조정을 받은 것들과 함께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시너지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후성 입장에서도 뭐 자금 유출이 되는 것들도 아니고 상장 주식을 조금 분배를 해주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요인들이고 12월 달에 상장이 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뭐 대응을 좀 잡으신다기보다는 12월 이후에 대응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 영업이익, 매출 이런 부분들로 반영이 계속 꾸준히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시고 내년 초쯤에 결판을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은 12,000원대라고 해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아왔던 상황이고 시장도 점점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빨리 대응을 잡고 싶다, 빨리 탈출하고 싶다라는 전략이시면은 여기서 대응을 한번 잡아보시고 15,000원까지 목표 구간까지 보시면서 15,000원까지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현금 확보를 좀 하시고 12월 내년 초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상장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월 이후에 내년 초쯤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7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성산업이고요. 매수가가 5,800원에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비중을 적어주셔야 더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하니까 다음번에는 꼭 잘 적어주시고요. 이분이 이제 5개월 동안 물려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매수가라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성산업이 석유 가스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올 상반기에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많이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4,03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흐름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네. 가능할까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우리들이 뭐 흔히 그 주유할 때 보는 GS칼텍스의 그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러시아에 대한 그 반도체 핵심 소재 중에 네온가스라고 있습니다. 이 네온가스를 수출을 제한을 하겠다. 이런 소식과 함께 지금 반사이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SK하이닉스에서 이 반도체용 네온가스 이거 국산화를 지금 성공을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재료가 좀 소멸이 된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메인 가격대를 좀 이탈을 해서 약간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리고 이 네온가스 테마 외에도 유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그 등락폭이 큰 종목입니다. GX칼텍스의 대리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그 OPEC 플러스에서 원유 감산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은 바이든이 지금 임기 중에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유가를 압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8일 날 좀 민주당이 우세하게 이기려면은 어쨌든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우디에다가 무기 판매를 1년간 지금 동결을 하겠다.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악화가 되면서 원유 수요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가와 이 종목이 커플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혼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여기가 메인 가격대거든요. 네. 이 메인 가격대에서 SK하이닉스에서 이제 네온가스 국산화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메인 지지대를 좀 이탈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4,000원, 4,030원까지 빠져 있는데요. 라운드 피겨가 깨지면은 지금 3,000원까지 열리는 좀 위태위태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락의 골이 지금 계속 깊어지면서 회사 측에서는 주식을 매입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탈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자리 자체가 그 거대한 박스권 하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뭐 손절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좀 홀딩을 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를 좀 기다리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1차 목표가는 전 매물대인 5,500원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네. 비중 축소 자리는 이제 손절가는 2,800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온가스 국산화 재료 소멸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1차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2,8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지금도 문자로 신청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직접 만드신 검색식인데요.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은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또 신기하게도 고고 문자와 비상 문자가 딱 정확히 반반씩 오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함께 나오시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검색식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정근 전문가님의 이 고고, 이 검색식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우선 지난번에서 네.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숙제를 내주셨는데 네. 제가 그날 이제 아무 종목도 나오지 않았다. 아, 맞아요. 네, 시장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다음날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아, 맞네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 5종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검색식에서 종목들이 나오지 않으면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에 부정확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음날 시장을 다소 조금 걱정해 볼 수 있는 좀 그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지난번에 또 종목이 어떤 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가 네. 저점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미코 티플렉스 오픈 베이스 딱 주도주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종목에다 가지고 오셨네요, 전문가님. 아,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티플렉스 같은 또 그 종목도 오늘 많이 갔잖아요. 아, 예, 네, 오늘, 네, 이렇게 보안주들. 또. 네. 종목뿐만 아니라 또 시장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 이정결 전문가님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고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고요. 전문가님의 검색식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DY파워이고요. 매수가가 16,500원에 비중 30%, 앞으로의 전망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DY파워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관련주라서 또 역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긴 했는데 또 흐름도 보니까 굉장히 또 최근에는 부진합니다. 오늘 만 원에서 딱 마감을 했고요. 이분은 16,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이 DY파워의 주 거래처를 말씀을 드리면 네. 현대두산인프라코하고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이 유압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압기라고 하면은 건설 장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근육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품 쪽인데 유압기 실린더라는 것들은 실린더 안에 기름을 넣고 유압에 의해서 피스톤, 그러니까 근육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가 잘 팔려야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통상적으로 건설 기계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는데 성수기는 보통 평균적으로 3월에서 6월 달이 성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성수기는 7월에서 9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1분기, 2분기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즌에 실적이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수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비성수기, 비수기까지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좀 특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번에 뭐 미국에서는 물가 경기 이런 기대감들이 좀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요. 네옴시티라든가 우크라이나 기대감들 같이 좀 동반이 되면서 건설 기계에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습니다. 근데 네옴시티는 오늘 뭐 좀 방안이 좀 불발되면서 네. 좀 연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조정을 좀 받았던 것들, 그리고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당시에 또 합병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수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분기, 4분기에 어느 정도 우려감들이 반영한 이 주가에서 실적도 무난한 실적이 나오면은 반등 나올 가능성들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잡아드리면요. 저는 일단 시장에 좀 반등 나오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먼저 걸고 이 부근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트를 보면 21선을 돌파를 하는지 상단 부분, 이 현재 21선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돌파를 하고 조정을 살짝 받으면 이때 조금 평균 단가를 살짝 낮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4,000원 수준이나 13,000원 수준까지는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좀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을 때 13,000원, 14,000원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단기 전략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 역시 함께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 한 13,000원에서 4,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5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전자인증 매수가 5,100원에 비중 10%, 단타로 며칠 전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5,500원에 매도를 못했습니다. 손절 후라 이익이 필요한 때인데 도와주십시오. 오후에는 도원 앵커님입니다. 라는 또 응원 문자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를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역시 또 카카오 사태와 관련을 해서 또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분 이제 오늘 딱 매수가 부근에서 또 마감을 지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도원 아나운서님 팬분이시니까 좀 더 철저하게 네, 분석을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인증 그리고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해서 관련주로 좀 엮여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또 다른 관련주, 어떤 관련주로 엮여 있냐면요. 토스상장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또 지분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근데 토스가 올해 지금 카카오뱅크도 같은 인터넷뱅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부진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IPO 이제 공모주들의 연이은 실패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토스가 지금 공모를 해서 이제 해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상장을 2, 3년 뒤로 연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좀 한국전자 인증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카카오가 이번에 뭐 데이터 센터 불이 나면서 카카오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되려 이제 토스 쪽에는 좀 호재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시기가 2, 3년 뒤라고 일단은 지금 얘기를 공표를 해놨지만은 카카오 악재빨로 상장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제가 나면서 소프트웨어 쪽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해당 종목도 한 5%가량 마감을 했는데 동반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은 뭐 손절로 뭐 대응을 하기보다는 홀딩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지금 5628님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신용비율이 7%입니다. 신용비율 7%니까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겠다. 토스 상장도 아직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목표가는 주가 이탈 전 가격인 5,8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카카오 악재가 또 주가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보유하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4,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식인데요.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이 만드신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만드신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이 또 있습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또는 비상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로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김용민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우리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 문자는 비상이죠. 이 네. 검색식은 또 어떤 검색식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시장 하락할 때 네. 시장 뭐 하락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1파를 잡는 자리로 이제 좀 했는데요. 네.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휴마시스가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뭐 시청자분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솔직히 오늘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오늘 어쨌든 급락이 나오면서 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올라오면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네. 어쨌든 급락을 하면서 좀 종목이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은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좀 빠졌을 때는 안 나왔지만은 뭐 다음에는 또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전문가님 두 분 다 너무 이제 정직하신 안 나오면 안 나온다 하니까요. 믿고 문자를 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정화금이고요. 매수가가 24,000원에 비중 15%.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18,2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님 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보는 대정화금의 적정 주가가 현재가입니다.
24,000원이라고 말씀을 매수가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털고 나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드 관련 사업분을 제품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핵 피폭을 받으면 요드를 가지고 핵을 뭐 씻어낸다 그런 테마로다가 반영이 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요드에 대한 수요가 있기는 할 것 같지만 전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매출에 반영해 시킬 정도로 이 기업의 요구들을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불확실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 기업이 자산 대비 주당 순 가치가 지금 19,000원대입니다. 지금 이제 18,000원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5%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차트를 보면은 15,000원대까지는 조금 열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여기 바닥을 터치를 하고 반등 나오는 것들을 우선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5%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좀 많이 추가적으로 더 담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 것 같고 한 10% 정도 더 담으셔가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빠르게 털고 나오자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하신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님들의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내 검색식이 이런 검색식이다 앞서 한 차례씩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하신 다크호스 공략주 또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전문가님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한금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스테인리스 냉강 압영 강판 전문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인리스의 주수요 업종이 전자, 자동차, 건설, 조선 쪽입니다. 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판매량을 보면은 경쟁업체로 포스코가 수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BNG 스틸, 현대 제철 그리고 대한금속 순서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2년간 재무를 보면은 최근에 재무 2년간 구조조정을 좀 마치고 최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2021년도에 매출을 보면은 매출이 2,000억 원, 영업이익이 15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1,398억 원, 영업이익이 19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번 1, 2분기에 작년에 벌었던 것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좀 침수 피해가 있었죠. 그 이후로 스테인리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 철강 의존도가 좀 늘어나면서 중국산 스테인리스 열연 유통 가격이 톤당 410만 원 수준들인데 흰남노에 대한 수혜가 있고 난 다음에 9월 둘째 주 가격을 보면은 36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50만 원 가까이 톤당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들이 이 기업이 실적을 견고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가 최근에 광양제철소의 전기차 핵심 소재 니켈 정제 공장을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착공 소식이 좀 들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배터리 고성능화, 고순도 니켈 수요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니켈쇼가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스테인리스 주원료가 니켈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스테인리스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호실적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잡아드리면은 우선 1차 매수가를 3,250원 수준에서 3,400원 수준까지, 오늘은 3,420원 돈인데 다음 날 살짝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600원 수준이고 2차 목표가는 4,000원 수준까지 잡아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3,150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을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대양금속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스테인리스 가격 상승에 수혜주다라는 설명과 함께 오늘 종가보다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렸고, 1차 목표가 3,600원, 2차 목표가는 4,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종목 준비한 종목은요,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KT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온라인 미디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11월부터 시행되는 넷플릭스 뭐 그 일정이 있는데요, 영상 시작과 중간에 광고를 포함하는 대신 가격을 뭐 5,000원인가 4,000원 정도 깎아준다는 이 광고 지원 요금제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KT의 자회사인 나스미디어가 이제 OTT 중간 광고제 최대 수혜자로 여겨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역성장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셧다운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매출이 잘 안 나왔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요, 넷플릭스도 있지만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무려 20년 만에 지금 CEO가 바뀌었거든요. KT 네. 계열사 거기에서도 좀 이렇게 기반이 탄탄하신 분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저는 종목을 볼 때 그 CEO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KT 쪽에서 이 새로 경영진 그 이사분을 바꾼 게, 지금 주가가 너무 낮다, 주가 가치를 좀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좀 특사를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지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쌓여있는 상태로 최근에 그 바뀐 CEO분이 한 게 뭐냐면은, 그 블랙홀릭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그 깔끔대장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얘네가 이쪽에서 이제 CB를 냈는데 여기서 300억가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현재 퍼 자체가 역대급으로 좀 상장 이래로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지금 13배고요. 경쟁사인 인크로스보다 심지어 더 저평가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이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배당주가 괜찮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2에서 2.5% 배당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그 수급을 보시면요,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펀드 그리고 투신 지속적으로 물량이 매입 중이고요. 그리고 매집 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도 좀 보면요, 네. 주가가 지금 굉장히 상장 이래로도 지금 굉장히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깔려있는 상태고, 한번 방향을 잡으면 위든 아래든 크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좀 그런 기대감으로 가져와 봤고요. 일단 매수가는 31,500원에서 34,000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략주는 나스미디어였습니다. 이제 넷플릭스가 다음 달부터 광고를 좀 포함을 할 예정인데, 이 광고 판매 대행사로 나스미디어가 결정됐다는 부분 설명을 제시해드렸고요. 또 배당 매력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슈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중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공략주 대양금속과 나스미디어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문가님들의 설명 들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들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월요일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가지고 오신 종목과 또 종목 상담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들어봤고요.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저희 내일도 이정열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내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